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지난번 이제 농막 설치 기준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셨으며 또한 이제 질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농막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나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몇 분께서는 제가 이제 말하는 톤이 너무 진지하다고 하여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고 했죠. 그럼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농막은 신고할 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데요. 첫째가 그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라든지 농약, 비료 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들의 휴식 또는 간이 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1번의 농업 생산에 필요하고 2번의 주거 목적이 아닐 것 규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2011년 11월 달부터는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주거, 즉 잠을 자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 된다는 건데, 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막에서 하룻밤, 즉 밤잠을 잔다는 것은, 즉 농막을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면 허가받지 않는 주택을 지어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농막을 신고하러 가셨을 때 주말에 하루 이틀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농막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을 거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주의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3번의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이라는 표현에서 연면적이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제곱미터는 약 6평, 기본적으로 크기는 3m 곱하기 6m로서 5.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0제곱미터는 실제로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공간은 6평이 이제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에 내부에 이제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다가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이제 논으로 쓰이는 곳에 농막을 놓으려는 분들이 땅이 질어서 이제 걱정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농막 주거용으로 쓸게요 하고 광고하는 거랍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갈을 바닥에 깔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막의 최대 높이는 4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4m를 넘는 경우에는 그걸 바닥 면적에 이제 산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1m 높이의 농막은 1층을 6평, 2층을 6평, 약 12평이 돼가지고 농막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m 높이의 6평 농막을 현장 건축이 아닌 이동식 농막을 제작한다면 4.5m 높이의 통신선이나 전기선에 걸리지 않도록 저상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니 그것도 미리 이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은 한 사람 명의의 땅이라면 3필지까지는 농막을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이제 필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농막을 두개 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막에 대한 이제 장점이 또 많이 있는데요. 이 장점만 보고 섣불리 농막 라이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 정화조 등의 이제 설비 허가 사항이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농막 및 기타 설비 작업을 모두 관련 후에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미리 지자체에 문의해서 농막용 다락이나 데크 등이 가능한지,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연결이 가능한지, 정화조는 묻어도 되는지 이런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셔야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질문을 정리해서 농막을 설치할 때 주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농막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